가지고. 아야, 여러분 속이 안 좋아요. 어제 버블티 때문인가? 아룸 서비스 주문 진짜. 아, 나 배 아파. 아. Number 35 of this burger, yeah. Burger, do you mean? Oh, yeah, yeah. Medium well, please. Yeah. Ah, 너무 친절하지 마. 니 애가 딸이냐 아들이냐 묻고. 왜? 몇 살이냐 묻고. 몰라, 뭐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 24개월 미만이면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했다고. 35, 39, 숫자 헷갈려. 짜랑. 오, 햄버거 비주얼이 괜찮네. 여러분 여기 너무 친절해서 스몰 토크가 너무 많아요. 스몰 토크 할 때 자꾸 나 쳐다보지 말라고. 손에 묻히기 싫어가지고 받아 먹는 거 봐. 해가 져버렸어요. 갑자기 설산병 나가지고요. 기운 없이 기절해서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얘는 어제도 그렇고 계속 내복 입고 나갑니다. 이거 뭐지? 이거? 응. 이거는 청소하는 청소 도구들이야. 청소? 청소차.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사람이 확실히 많아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쇼핑몰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오한. 영어로 샬라샬라 해야지. 한다. 실버라인이 맛있대요. 저는 포카리. 호텔을 100% 즐기는 일이지. 말무라.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강비도 먹고 있는데 많이 달지 않고 딱 빵 스틱 같은 느낌? 하염. 여러분 저 다 나왔어요. 괜찮아요 이제. 햄 올렛? 너 메이크업 앞에서 아우 좀 살 것 같습니다. 좀 나갈 준비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에 요 선크림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씩 자꾸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탄력 레이저 이런 거 막 받아보고 막 그래요. 이게 제가 35살이잖아요?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걸 너무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탄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자외선 차단이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 뭐겠어요? 바로 피부 장벽. 저는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얼굴에 문제가 막 생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크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에스트라에서 장벽 수분 무기자차 선크림이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작년 12월쯤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선크림의 제안들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발림성 보셔야죠. 이 무기자차 하면 뻐석한 느낌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저는 크림처럼 펴발린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기자차 자체의 질감 특징이 있기는 하잖아요. 유기자차와는 다르게. 근데 이 무기자차의 장점이 민감한 사람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도 뭉침이 없고 메이크업할 때도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형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데 끼는 것도 이 장벽 수분 선크림은 없더라고요. 그 마무리감은 얘가 만약에 찐득하면 살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요 정도. 요 정도면 찐득한 거 아니죠. 손이 쏙쏙 가볍게 떨어지잖아요. 스펀지로 두들기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은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뜨지 않습니다. 저 오늘 메이크업 베이스도 안 바르거든요. 지금 막 여드름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발라도 안 뜨죠. 바르십시오. 아!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실버라인이 후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원래 평상시에 선크림을 육아하면서 좀 안 바르고 다녔어요. 못 발랐어요. 뜨거운 느낌이 있더라고. 따끔따끔하고. 근데 이걸 바르고 나갔거든? 어? 안 따끔따끔한 거야. 그래서 아 선크림을 발라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 되게 연기톤 같은데 근데 진짜야. 진짜거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게 아 이게 무기자차라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허연 게 없어. 어 완전 무기자차 느낌도 조금 나는 없다라고 그렇지 없다라고 할 수
맛있어. 근데 소금이 넣자니까 약간 이제 덜하다. 그 어. 무기자차 굉장히 느낌. 덜하고 뭐야? 아주 기분이 좋구만.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 난 해질녘도처럼.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이 싱가포르가 그 뜻이 뭔지 알아? 어, 몰라. 사자의 도시의 뜻이야. 아, 어흥. 졸리구만? 그래, 자라. 할 자리 하지 말까? 창의국제공항에서 리츠칼튼에 와서 저희는 계속 묵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들어가면 저희 숙소, 그리고 센토사섬.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 숙소를 주변으로 쇼핑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 그 유명한 마리나베이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쇼핑몰이 있습니다. 걸어서 가볼게요. 여러분, 이런 다리를 건너갑니다. 또 넘어갈 수 있게 다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어머, 이거 뭐야? 여기에 이제 모든 람사이드 레스토랑. 나의 지금 상태에서는 쌀국수 조심히 먹어야 돼. 그런가? 되게 길어요. 와, 사람 많고.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그 유명한 TWG. 집에서 티백으로 먹을 땐 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머, 근데 루이비통이 있네. 구경만 한번 해봐. 구경만. 여기 신기해요. 오, 미래의 세상으로 가는 거. 이 위치 뭐지? The ball? 아, yeah. Yeah, yeah, level one. 아하. Yeah. So this one I go. 아, 오케이. 아, 지하층 가신대. 아. 아니야, 내 래프가 아직 쓸만해. 아니야, 바꿔야 돼. 저기서요, 우리 이제 다 본 거예요. 메뉴판 아주 좋아. 어, 맛있겠다. 이렇게 뜹니다. 주문할 수 있어.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롤도 나왔습니다. 실버라인이 코코넛 커피도 시켰어요. 볶음면. 최고예요? 맛있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맛있었나봐요. 쇼핑몰에서 가든스베이로 넘어갈게요. 약간 일산 호수공원 느낌? 어허, 그래도. 아, 나도 앉아서 가고 싶다. 많은 어머님들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거 근데 100km도 되지 않아? 어, 이거 어른도 앉아도 돼. 어. 이따가 좀 바깥 하자고. 갑니다. 내려. 자유. 나무. 개미 있어? 슉슉 있어요. 티켓팅. Take my card or my card? Card. Thank you. Thank you. 티켓팅. 54,000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시원한 곳으로. 와. 오. 야, 시원한데? 어. 아, 넓고 쾌적하고. 뭐야? 지나갑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와. 아주 그냥 물이. 여러분.
먹을 것처럼. 개미, 개미. 열려라 자동문. 재밌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좀 이거 내가 입었던 이런 스타일이야. 에고이스트에 있었어. 진짜 이런 거 입었었다고. 열려라 자동문. 커피 한잔 할까? 커피 한잔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뒤로 누워봐 강빈아. 예! 아유 편해.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인가요? 커피 주문도 잘해? 아 잘하지. 여행도 믿고 다녀도 되겠어? 아 잘해. 쟤는 왜 하루에 두 번을 가는 거지? 저는 책기가 있으니까 차가운 게 먹고 싶지만 그 하루 아직 깜빡거려요. 립은 뭐 정보가 별건 아니지만 또 궁금해하실까봐 에스쁘아 틴트 루비 색깔입니다. 또 밖에서는 입술이 빨갛고 싶더라고요. 파드스베이터 봤고요. 머라이언 상을 두고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머라이언 상 거기 공원 있는 데까지 가진 않아요. 일단 음식점들 있는 데로 좀 가볼게요. 이야 근데 그 와중에도 깔끔하다. 아 너무 좋아. 어 여기는 횡단보도 라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가 또 있었는데 어느 나라 갔더니. 여러분 여기입니다. 존 주문해서 와가지고 여기에 넣어. 그냥 안 먹어도 돼.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응. 이제 반대편에서 잘 잤어? 엘리베이터가 너무 숨어있어요. 그냥 머리를 자른 것 같아. 내가 잘라준다니까? 내 발이 그 실력을 한번 믿어봐. 뭐지? 뭔데 뭔데? 진짜 깜짝이야. 해병 쫄았나? 아 쫄지 않지. 해병은 쫄지 않아. 자꾸 해병을 이렇게 건드리는데 여기가 돼지 냄새가 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 이게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근데 이거 왜 뜨거워? 어? 아 내가 노아이스로 했거든. 아니 좀 나는 그거 할 줄 알았어. 아 시원했으면 맛있었을 텐데. 송카바 코테 맛이었던가요? 육향이 좀 있는 고기? 안 강하던데? 그걸 비린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수영하러 갈 건데요. 강빈이가 수영하러 안 간다 그래가지고 가면 좋아할 거면서 제가 또 이 선크림을 바르면서 에스트라가 얼마나 선크림에 진심인지 또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구매의 어떤 여부를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수분감을 확실히 좀 잡아주는 느낌이고 또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피부 진정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래요.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지 끝까지 장벽을 잡아주는 그런 선크림. 그리고 얘가 여러분 피부 장벽 개선 확인 완료, 붉은기 개선 확인 완료, 피부 수분량 개선 확인,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 주관하에 인체 안장 테스트 완료까지 했습니다. 이걸 발라놓고 눈실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아 혹시 눈에 넣어본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과장 광고 금지. 그리고 여드름성 사용 피부 적합 테스트도 완료. 또 당연한 얘기지만 바다 산호초에 유해 성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요 본 임상까지 확실하게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까지 받아내니까 에스트라를 더 신뢰를 안 할 수가 없고 느끼는 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 결과까지 보여주니까 그것만 봐도 에스트라가 얼마나 고객분들께 진심인지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들을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혜택 안내, 이벤트 안내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집에 와가지고 한 번 더 켰습니다. 유터로 팩! 우리 트루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딱 하루! 에스트라의 더마 UV365 장벽수분 무기자재 선크림 요것이요. 1+1 기획센터로 올리브영에 단독 런칭을 하게 됩니다. 1+1만 하느냐? 노노노 14% 할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할인에다가 증정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선크림 고민하셨던 분들은 에스트라가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할인 혜택 내용과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모두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제가 발을 일찍 챙겼는데 그것도 일부러 안 터뜨렸습니다. 물놀이하면서. 엄마 수영한다 그치? 엄마 잘한다. 저게 어. 룸 서비스 시키고 기다립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나 이거 잘 시킨 것 같아. 응. 여러분 아. 내 거. 어 앉아. 서강이 또 혼날라고. 그래 혼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배가 뭐예요? 그래서 실버라인이 가디건을 꼭 잠그라 그래가지고. 잠갔어요. 데이시 좋아요. 데이시 여러분 캐리어 데이시 좋아요. 정말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쿠지노트도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와플 메이커구나. 이게 여기까지 왔네. 됐어? 와우. 드레스 보소. 오, 반찬이 아주 괜찮아. 괜찮은데? 집에서는 괜찮은 집이야. 어 상이 글렀어요. 커피 좀 사가겠습니다. 밤이지만. 투 카페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어, 여러분 여기도 바이타믹스 씁니다. 역시 블렌더는 바이타믹스죠. Can I have a tray? 트레이가 캐리어 아니야? 트레이는 쟁반이야. 쟁반에 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알아들었잖아. 어쨌든 신기하다 니 자식아. 잠깐 좀 주시겠어요? 나쁜 사람이네. 나 자꾸 그렇게 꼽주면 나 해외여행 안 간다. 아, 예. 미안해. 그리고 이제 물집 시술을 좀 해야 됩니다. 물놀이 다 했으니까요. 호텔 불은 어두워. 굿굿. 비제 근데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싱가포르나 깨끗해가지고. 커피 한잔 해보자. 창문 보면서 멋있는 게 맛있나. 맛있나. 하얌. 너무 더우면은 이제 쭈구리를 이기고 벗을 수도 있어. 여러분 저희 갑니다. 아야. 아야. 왜 아야야? 오늘의 ODD 고고싱. 너 꽉 잡아. 응. 맞아 맞아. You have to include breakfast in the restaurant. Oh. So you went to restaurant or you had a breakfast at the room service? We heard no include breakfast. Oh, no include. Okay. You have a breakfast included. So for your stay.
so I'm going to just remove all. Oh. So you, I'm so sorry for the inconvenience. Keep on checking, we didn't mention, just for apology, I'm going to remove all the bill. Four. Yep. 그렇구만. 조식을 먹어볼 수 있었는데 아쉽긴 하다. 아주 차가 좋아요. 자, 싱가포르 저희 숙소에서요. 차로 20분 정도 가면 있는 센토사 섬으로 갑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래요. 너무 더워서 벗어버렸어요. 장난 아닌데? 이렇게 땀에 쩔어서 비행기를 타는 거야. 그 제가 여러분 할 얘기가 있어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하나쯤은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아무리 쏘도 안 어울리는 거 있죠? 어머! 우와, 뭐야? 뭐야? 실버라인 저보고 자신감 가지라고 해놓고 지금 막 옷을 막 더 막 여미라고 막 올리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아니. 뭐? 너무 매력이야. 너무 매력발사. 발산 아니라고. 오빠가 발산 당했나 보지. 난 발산한 적 없어. 트라피자가 어디 있을까? 진실아. 완전 평화로워요. 여기 서봐. 그래. 나무에. 그래. 눈부셔? 더운가 봐. 와, 여기 뭐 여기도 재밌겠다. 그냥 어른들이 놀아도. 이거 타면 화상 입는 거 알지? 오. 제가 피자. 여러분 여기도 QR 오더예요. 그래서 편합니다. 이모가 뭐래? 엄마 안경 빼. 엄마 안경 빼? 키즈 메뉴 괜찮은데요? 너무 맛있어. 피자. 봉골레. 한 판 더. 아 여러분 더위와. 서강빈 넉다운. 진짜 그래서 맛이 없었습니까? 최고야. 와 장난 아니. 여러분 맛있어 맛있어. 이거 볼륨 뭐야 볼륨? 너무 맛있고 너무 비싸다. 14만 원 실화입니까? 너 상태 어떻니? 이거 가요 애가. 아 여기 공중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아 이 집이 홍보를 엄청 하네요. 실내에 자리 있나? 아, 안 돼. 얘 어떡해. 어, 시원해, 시원해. 아, 여기 향기가 장난 아니네요. 일단, 강빈이가 너무 더위에 쓰러질까봐 들어왔습니다.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야, 너 괜찮아? 정신 차려. 보는 척을 해볼게요. 베스밤. 25불. 비싸네요. 괜찮아? 아, 좀 살아났다.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월요일 날 왔었어야 되는데. 가는 날 오다니. 에어컨 바람을 한 움큼 가슴에. 저장. 간다. 렛츠고. 죽어? 죽을 수도 있어. 헐. 안 돼. 어, 저기. 뭐. 아, 진짜. 빡친, 진짜.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또 저 오지 마요. 아, 살려주세요. 아, we want to go to Vivo City. 내가 진짜 애 때문에 영어했다. 나도 엊그제인가? 애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나가가지고 밥 사왔지. 아, 나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 그러니까 다음 여행 갈 생각 하지 말고 일산에 있자고요. 아, 또 아니 어저께랑은 말씀이 다르신데? 여행이 너무 좋다고. 몰라. 여러분 센토사 익스프레스를 타야 이 더위에서 빠져나갑니다. 피고시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토사.
오빠도 잘 뛰고 있어. 근데 뭔데? 감사합니다. 전 그래도 체했었기 때문에 2열치열. 야, 아이스 웬열? 강민이 숙박 잘하고 갑니다. 여러분, 공항에 왔습니다. 여기는 터미널 4번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이 국제공항은 터미널이 4개가 있고요. 주얼창이라고 해서 커다란 쇼핑몰 그리고 커다란 분수가 있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주얼창이는 꼭 구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터미널 2번, 터미널 3번에선 주얼창이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4번에서는 주얼창이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저희가 좀 복잡했던 이유는 대한항공을 타고 싱가포르에 갔는데 대한항공은 터미널 4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주얼창이를 어떻게 돌아다닐 것인가 였습니다. 주얼창이에는 24시간 짐 보관 가능한 짐 보관소가 있고요. 터미널 4번에는 저녁 9시 반까지 운영을 하는 짐 보관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거는 터미널 4번의 1층에 있는 짐 보관소에 짐을 맡기고 러기지 스토리지라고 하는구만. 가격표. T1 주얼이니까. 아, 그러네. 셔틀버스를 타고 주얼창이로 넘어가서 주얼창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터미널 4번으로 돌아와서 짐을 찾고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를 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10분 탔나? 여기가 주얼창이 같습니다. 우와, 밖에서부터 보여. 대박. 이게 우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큰 폭포, 실내 폭포. 이열. 이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아, 오케이. 이게 생화일까? 뭐할까? 생화 같은데? 생화네. 뭐예요? 슬리크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전부 씨푸드. 아. 슬리크네. 맛있었던 거야. 최고야. 여기서 의견이 살짝 갈리는데요. 뭐 칠리 크랩을 꼭 먹어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아, 이 정도면 맛있다. 아, 맛은 있다. 먹기가 우리 어머님 말씀을 좀 빌리면 너무 사나워요. 새우가 맛있더라고요. 짐은 매우 간단하게 찾고요. 갑니다. 땡큐. 나 짐 붙이는 게 3시간 전에 되네요. 더 일찍 와봤자 짐을 못 붙여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얘 왜 이래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 탈 수 있겠어? 아, 괜찮아. 괜찮지? 그래, 이거 되게 괜찮은 거야. 유모차가 제일 좋지. 이제 캐리어를 타겠다고 난리. 아니, 터미널 4번에는 뭐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바타커피를 먹으라고 했었는데요. 커밍순입니다. 궁금하긴 했는데 공항에 잉어가 왜 있는 거죠? 이열. 싱가포르 공항의 진심이네. 여러분, 베이비 케어룸 굿굿. 자, 우리 어린이처럼 누워서 해봐. 딱 누워봐. 이야, 그렇지. 강민이 키 큰 거 봐. 여러분, 여기 라운지 신기하네요. 이런 거 있어요. 빵이랑 음료. 라면이다. 이쪽에도 뭐가 있고요.
여러분 세수했습니다. 동병에 클렌징 오일이랑 이런 약병 같은 데다 폼 클렌저 넣어왔어요. 이건 패드. 전 세계 공항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가본 중에 의자들 참 괜찮아요. 집입니다. 쫄보는 안전하게 잘 갔다 온 거 그것만으로 가장 좋습니다. 커피 내리고 꼬박꼬박. 그리고 폭탄이었는데 대충 치우고. 자, 다 같이 흐린 눈 일상으로!